2018년도에 새로 선임되신 분들, 회원분들에 대해서 선임장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예, 기존에 계신 분들은 이제 미리 이제 전달이 되었고 아시기 때문에 새로 2018년도에 새로 선임되신 분들만 선임장을 드리겠습니다. 회장님 나오시죠. 그리고 지금 이제 호명하시는 분들은 이제 차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차례대로 나오셔야 선임장을 이제 전달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현주 이사님. 예, 이번에도 이제 수상 선임하시는데 도와주실 분은 이제 항공학 박사 과정에 계시고 우리 문학회 이사님이신 이현주 이사님이십니다. 앞으로 많이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자, 호명하겠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에서 한 번에 이제 여러분을 같이 모시겠습니다. 우선 고문님으로 오희창 고문님. 원용우님. 이원우님. 정성홍님. 자, 순서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순서대로 일렬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으로 서주세요. 뒤쪽으로 비춰주시면 되는데. 뒤쪽으로. 예, 저 뒤로, 뒷면으로 서주십시오. 순서대로 맞춰가지고요. 예, 그래야 전달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지도위원님이요. 김종순님. 김종순님. 허만길님. 또 자문위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박일소님, 박일소님, 서건희님, 오광자님, 이미영님, 박일소님, 네, 순서대로 쓰시기 바랍니다. 허만길님 뒤에서 박일소님이 쓰시고요. 자문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박일소님. 박일소님. 서건희님, 오광자님, 이미영님이십니다. 아, 오광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오광자님 한 분은, 예. 한 분은 저기 좀, 저기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섯 분이시고 또 부회장님으로 이갱희님. 장영자님, 최인수님,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갱희님, 장영자님, 최인수님, 또 사무총장 나영봉님, 사무총장님, 사무총장님, 예, 사무총장님 있으시고, 또 홍보국장님으로 또 맹근자님. 네, 이렇게 수상하시겠습니다. 자, 회장님께서 우리 그 한국시사랑문학회 가산 서대빈 회장님께서 예, 선임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선임장 성명 오희창 직급 공문 외 지도위원 자문위원 여러분 이하 동문입니다. 기아는 문학 정신과 창작 활동의 기감이 되므로 고문으로서 선임합니다. 2018년 6월 24일 한국시사랑문학회 회장 서병진. 카메라 바라보시오. 예, 기념 촬영. 네. 기념 촬영. 네. 죄송하지만 여기 조금만 이렇게 뒤를 좀 가주시고. 조금만 하면. 네. 네. 기념 촬영 잠깐요. 오늘 하나 찍어야 될 거. 카메라. 악수하고 이런 걸 안 찍어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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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예, 네. 카메라 보시오. 네. 같이. 아, 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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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룡님 들으시고 네. 수상하시고 이원우님, 정성웅님. 김종순님, 허만길님, 또 장훈현 박일소님, 서건희님,
오광전인, 이미영인, 정진웅인, 예, 정진웅인, 이혜인인, 장영자님, 최인수님, 나영봉님, 네, 있습니다. 맹금자님. 아, 저는 지금 왔어요. 자, 천천히 와가시고요. 전체적으로. 아, 저 지금 그 주세요 왔어요. 저기 어디 가셨어요? 저기 여기. 저기 여기. 천천히 와가시죠. 예, 이쁘게 놀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세요. 좀 더 좀 자세 좀 이쁘게 웃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얼굴 밝게 웃으세요. 네, 화이팅 할까요? 네네, 화이팅 하세요. 네,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네. 한 번 더요. 시사랑 문학회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